운명을 한번 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길을 걸어갈 때 저 높은 하늘만 보거나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놓여진 길의 돌멩이나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을 좀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스스로 찾아야만 또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참 무섭던 일도 되게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농담으로든 아니면 뭐 진담으로든 간에 어떻게든 웃을 거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좀 웃었어요. 웃고 나면 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신기하게 생기는데 뭐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라면 무슨 일이 와도 그래도 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운명은 뭐랄까 좀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명이라고 확신한 순간 또 새로운 질문을 주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힌트 같은 걸 주잖아요. 운명은 내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으면 뭐 항상 그렇듯이 다 너무 쉽게 이뤄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시간의 뒷면을 보면 이게 참 좀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은 시험의 연속이고 서로에 대해 나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약간 불안과 의심의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계속 걷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저는 운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지의 세계에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수없이 펼쳐진 갈래 속에서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낸 하나의 길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곱 명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죠. 어떤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같은 선택을 해왔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건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운명은 깨닫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이 뭔지 느끼거나 생각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표 같다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주어진 존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나를 찾죠. 그래서 나를 보듯 서로를 보면서 또 힘을 내서 다시 한 걸음 걷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이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또 이만큼 더 도망가고 결국 숨바꼭질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더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운명 같기도 합니다. 이 길에 막 들어섰을 때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순간마다 SOS를 치듯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제 옆에 있는 멤버들이었고 그 신호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었 운명은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세상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헤맨다고 해서 포기하면 운명도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대신 찾아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면 헤매는 모든 시간도 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길을 헤맬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건 언제든 또 보면서 같이 운명은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환경이나 조건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일곱 명이 함께 한 게 그렇고 그게 없는 삶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죠. 저희가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서로 잡아주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라는 걸 떠올려요.